어? 이게 뭐야? 와! 어, 나도 가고 싶다, 여기. 다 진짜죠? 되게 신기하다. 아, 나 한국에서는 이거 불가능. 아니, 근데 이러면 진짜 여자들이 평생 기억에 남긴 하겠다. 약간 뮤비 한 장면 같은데요? 뭐, 이런 결혼식장은 축의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 아스포! 안녕하세요, 로우예요. 안녕하세요, 양궁입니다. 결혼 칠 것 같아요? 아니요. 약혼도 결혼 안 할 생각?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 지금은 비혼주의자야? 사실 좀. 오, 현명하네. 아,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오늘 볼 거는 인도의 결혼식을 볼 건데 약간 조금 부유한. 오, 부자들의 결혼식? 오케이. 재밌겠다. 이게 결혼식이라고요?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음악방송 무대 이런 거. 아니, 이게 결혼식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랑 신부가 안 보이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아직? 그니까. 아, 그냥 결혼식장만 보여주는 건가 보다. 그런 거예요? 어. 무슨 페스티벌 장소 같은데요? 그렇죠. 결혼식장 장소만 보여주는 거지. 하객이 있어요? 아니, 이제 나중에 들어오겠지. 아하하하, 깜짝 놀랐다. 순간 내가 너무 넓어서 하객을 못 찾은 줄 알았어. 와, 진짜 크다. 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결혼식장이에요? 아, 이거 호텔 아니야? 와! 페스티벌인데요? 페스티벌? 아니, 이거 뭔데? 어, 나도 가고 싶다, 여기. 이 사람들 뭐야? 와, 씨.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축제 같다. 그니까, 페스티벌 같아. 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알라딘에서 알라딘이랑 공주랑 결혼하는 그런 궁전에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어, 진짜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진짜로. 맞아, 이게 폭죽도. 그니까. 이게 다 CG 같아. 다 진짜죠?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결혼식이면 저는 뭐 한번 안 해야겠다. 아니다. 아, 나 한국에서는 이거 불가능. 솔직히. 아, 그치. 이런 결혼식장 가면 축의금 얼마 낼 거예요? 뭐 이런 결혼식장은 축의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이 정도로 크게 하는데 뭐 축의금을 뭐 너 얼마 냈어? 이거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중요하지 않지. 어, 밥만 먹고 오는 거죠. 그치, 그치. 이분 가수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 몰라. 그냥 가수 같아가지고.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가수 아닌가? 와, 씨, 공주님 같이 생겼어. 와,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이거는 클럽인데? 지금은? 비치 클럽. 와, 근데 이런 인도 결혼식은 그 신랑 친구들하고 신부 친구들하고 눈 되게 많이 맞겠다. 와, 그러게. 완전 파티니까. 와.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결혼식 하면 얼마가 될까? 와, 뭐야? 이거 드론이야? 드론 쇼. 드론이야? 드론 불꽃쇼까지. 와, 씨. 나중에는 이러다가 무슨 우주 가서 결혼하겠어. 달 가가지고 결혼하겠어. 미쳤다. 대박이다. 리안나를 초청하는. 와, 진짜로? 와, 축가 리안나? 와, 씨. 미쳤다. 나중에는 뭐 BTS도 부르겠어, 이러다가. 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야? 와, 몇 박 며칠 걸릴까? 진짜 궁금하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운 게 결혼식 한번 하고 이 세트를 다 없애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아깝다. 근데 이게 다 인도예요? 인도에 부자가 이렇게 많아? 와, 인도로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아, 인도로 결혼하러 가야 되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할 때 다음 주에 저와 옷살 껴서 결혼 한 번만 하겠다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와, 뭐야? 여자가 너무 압도적으로 예쁘신데. 요트야, 요트! 크루즈 파티네. 아니, 크루즈 사이즈가. 아, 이게 크루즈야? 요트가 아니야? 아니, 크루즈 사이즈가 너무. 그리고 건물이 한 두 개가 올라가 있었어. 이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이게? 이게 결혼식이라기보단 피로연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 정도면은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피로연도 해도 되겠다. 자기 거니까, 어차피. 와. 이거는 진짜 콘서트지. 라스베가스 이런 데 아니에요, 이거? 와,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런 데는 음식이 뭐가 나올까? 무슨 음식이 나올까? 아, 이거 먹으러 가냐고. 아니, 근데 접시만 있고 음식이 안 보이니까 너무 궁금한데. 아, 그거 너무 궁금하긴 하다. 진짜 막 미슐랭 3스타 이런 막 셰프들이 와가지고 막 요리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낼 건데? 저 안 낸다니까요? 저는 사진만 찍을 거예요, 여기서. 지인분들 나오세요, 이러면. 어, 나 왔어.
와. 아니 근데 이러면 진짜 여자들이 평생 기억에 남긴 하겠다. 그치? 여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야? 약간 뮤비 한 장면 같은데요? 아 근데 이렇게 부탁하려면 여자도 좀 그만한 재력이 있어야 돼. 본인이 이제 하자고 했으면 본인이 그치 같이, 비용을 그치.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랬는데 남자 쪽이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인도 부자들의 결혼식인가요? 아니면 부자와의 결혼식인가요? 오 예리했다. 부자들끼리의 결혼식 아닌가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좀 여자분들도 약간 눈치가 좀 보여요. 오 맞아 맞아. 그니까 이거 뭐야 저거 내려오는 거? 저 케이크야 케이크. 몇 단이에요 이거 지금? 야 나는 샹들리에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 야 이거 케이크였어. 와 씨. 이런 거 처음 봐요. 그니까. 와. 야. 평생 못 믿겠다 이런 거. 그니까. 와 뭐야 칼 뭐야? 아 저 중세시대 칼 아니야 이거? 전쟁용 칼을 들고 케이크를 썰고 있어. 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역대급인데요? 와 이거 근데 케이크가 갑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결혼 안 할 거라고 나 결혼식 이렇게 가버리네. 아닙니다. 와 너무 예뻐. 여기 뭐야? 와 근데 일단 인도에 저런 장소가 되게 많은가 봐. 오 궁전. 우와. 와. 그 드레스도 뭔가 다 각양각색이야. 맞아. 네. 사격들도 화려해. 와. 와. 이런 데 가려면 드레스 진짜 신경 쓰고 가야겠다. 저런 데 가려면 일단 하객들도 돈이 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그냥은 못 간다고. 안 갈래. 진짜 망자님이다, 이거. 복장. 턱시도인가, 저게? 뭐야? 응? 이분이 신고, 아까 옆에 누구지? 앞에 누구 신고 아니었어? 어려 보였는데? 없었어, 뭐야?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알라딘 생각나는. 그치. 그 한 장면이다. 근데 왜 키스 안 해요? 그거. 한 장면이 끊겼어. 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눈빛이 막 멜로 눈빛이었다고, 지금. 근데 딱 끊겼어. 아쉽다. 오케이, 일단. 오. 와. 인도 부자들의 결혼식. 저는 인도의 부자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릴 때 제2외국어를 인도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 사세 잘 봤습니다. 본인이 꿈꿨던 뭐 생각했던 결혼식장이 있어요 혹시?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저는 근데 솔직히 결혼식장보다는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공이 신부니까 아무래도 결혼식은. 주인공이 오빠와 신부겠지. 아니야. 오빠 들러리세요. 나 조연. 조연 정도. 주연 신부. 아 진짜? 신랑 조연 이 정도. 저는 약간 로망이 조금 있는데 하와이에서 스몰 웨딩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와이에서 그냥 제 채측근 한 10명에서 20명 상대방 10명 20명. 근데 그럼 궁금한 게 10명 20명 비행기 값하고 다 해주는 거야? 해줘야지. 나 불러주라. 야쿠가 나 왔어. 이렇게. 바이.